안녕하세요, 천기누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레졸룸 아레나에서 아트넷을 이용하여 LED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색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RGB 픽셀을 사용하는데 레드, 그린, 블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8비트, 0에서부터 255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의 픽셀 안에서 RGB가 하나씩 채널을 가지게 되어 3개의 채널을 가지게 됩니다. DMX는 디지털 멀티플렉스의 약자로 512개의 채널을 쓸 수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DMX의 512채널을 하나의 아트넷이라고 부르고 그 채널을 유니버스라고 합니다. 유니버스가 16개가 되면 하나의 서브넷이라고 하고 16개의 서브넷이 하나의 넷으로 구성이 됩니다. 512를 3으로 나누면 대략적으로 170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의 유니버스에서는 170채널의 RGB 픽셀을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유니버스를 이용하여 각각 170개의 RGB 픽셀을 제어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아트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외부 디바이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제가 쓴 장비를 참고하여 확인해주세요. 먼저 프리퍼런스에 들어갑니다. DMX에 들어가서 네트워크 어댑터를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아트넷 장비들은 랜선을 이용하여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입출력되는 랜선 포트를 확인해줘야 합니다. 설정이 끝난 후 New Input을 눌러주어 기초 세팅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 픽스처 에디터에 들어갑니다. 픽스처 에디터는 픽셀을 설정해주는 창입니다. 픽셀의 수와 컬러 포맷, 감마, 픽셀의 방향 및 위치를 설정합니다. 저는 10개의 픽셀을 사용했기 때문에 10개로 지정하겠습니다. 아웃풋에서 어드밴스 아웃풋에 들어가서 픽셀 매핑을 진행해 줍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루미버스를 추가해 줍니다. 그 다음 타겟 IP에서 아트넷 IP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픽셀 매핑을 진행합니다. 픽셀이 제대로 된 색을 출력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RGB 색상이 있는 이미지에서 먼저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만약 다르다면 컬러 포맷에서 변경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5개의 픽셀로 채널을 나누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 줄에 10개의 픽셀을 유니버스로 나누어서 아트넷 장비에서 설정했기 때문에 유니버스 번호를 지정해줍니다. 타겟 IP를 추가하는 순간 유니버스 숫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줍니다. 5개의 픽셀이 먼저 매핑이 끝났으면 나머지 5개의 픽셀을 설정해주기 위해서 DMX 픽스처를 추가해줍니다. DMX 아웃풋에 들어가면 각 루미버스마다 어떤 식으로 채널이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유니버스 번호를 체크해 줍니다. 픽셀 매핑이 끝나면 Save and Close를 눌러줍니다.
사운드 BPM에 맞추어서 영상에 번쩍이는 효과를 주고 싶으면 비디오 오퍼시티에서 BPM 싱크를 눌러줍니다. 비트를 1로 낮추어주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절하고 싶으면 엔블로프를 눌러주어 여러 형태의 그래프를 골라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에 맞추어 여러 번 탭을 눌러주면 해당 사운드에 맞게 번쩍이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